오늘 영상은 명청 패권 전쟁과 조선의 선택입니다. 17세기 동북아는 패권국 명나라와 신흥강국 후금이 대륙의 패권을 놓고 격돌하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대륙의 패권 전쟁은 한반도의 조선으로 하여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합니다. 17세기 대륙의 패권 전쟁 때 조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으며 미중 패권 경쟁 국면에서 한반도의 선택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본 영상의 주제입니다. 먼저 명나라의 쇠퇴와 후금의 부상입니다. 명나라는 1368년 주원장이 세운 한족 왕조로서 1644년까지 277년간 존속한 아시아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 명나라는 15세기 중엽까지는 대대적인 원정을 통해 위세를 떨쳤으나 만력제 등 암군이 등장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이 무렵 만주에서는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 여진족 누르하치가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마침내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1616년 대금이란 국호로 후금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 후금은 명나라와 패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618년부터 1644년까지 27년간 계속됩니다. 누르하치는 후금 건국 2년 뒤인 1618년 명에게 당했던 7대 한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618년 후금군의 명나라 푸순성 공격으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1619년 사루 전투에서 후금군이 명나라 10만 대군을 격파함으로써 대세는 후금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1626년 중원으로 가는 길목인 영원성 전투에서 명나라의 원숭아에게 패배한 뒤 사망하게 됩니다. 누르하치의 뒤를 연 아들 홍타이지는 1636년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고 청나라의 2대 황제가 됩니다. 명청 패권 전쟁은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함으로써 27일 만에 끝이 났으며 마침내 청나라가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음은 명청 전쟁과 조선의 선택입니다. 누르하치가 만주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명과 일전을 벌이던 17세기 초 조선의 임금은 광해군이었습니다. 이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신하들이 친명을 주장했지만 후금의 부상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한 것입니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기록에 따르면 명과 후금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광해군이 명의 파병 요청 관련 임진왜란 때 위급한 상황을 구제해 준 큰 은혜가 라고 하면서 노추 적 누르하치는 실로 천하의 강적이니 적의 동태를 관찰하면서 기미를 보아 움직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고 원군을 파병하면서 도원수 강홍립에게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전하라는 밀지를 내렸다는 기록도 인조대왕실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강홍립은 1619년 심하전투에서 후금군에게 패한 뒤 남은 병력을 이끌고 후금에 투항합니다. 그리고 광해군 재기원에는 후금의 조선 침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623년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축출되고 서인 세력에 접근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인조와 서인은 광해군과 북인의 중립 외교 정책을 신명 배금 정책으로 바꿉니다. 실리보다는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무렵 인조 반정에 가담했다가 논공 행상의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괄의 잔당 일부가
후금에 투항하여 반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후금의 조선 침략 명분을 제공합니다. 후금군 약 3만은 1627년 광해군의 원수를 감당하는 명분을 걸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를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정묘호란 때 후금군은 함경을 압록강을 건넌 후 파죽지세로 남하여 황해도 평산까지 이르렀으며 약 50일 만에 조선과 형제 지맹을 맺고 철수합니다. 정묘호란이 일어난 뒤 약 9년이 지난 1636년 겨울, 이제는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를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병자호란의 표면적인 이유는 조선의 군심지휘 거부지만 명나라 침공전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군은 한겨울에 압록강을 건넌 후 곧장 한성으로 진격하여 강화도로 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인조는 미처 강화도로 피신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하다가 1637년 1월 말 성에서 나와 항복합니다.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이때 조선은 항복하면서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으며 왕자와 신하들을 비롯하여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17세기 명청의 패권전쟁과 21세기 미중의 패권 경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7세기 조선은 중국 대륙의 패권 전쟁에서 실리보다는 맹분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는 두 차례의 참혹한 국난이었습니다. 명청 패권 전쟁 약 40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명청과 미중의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미국은 명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과 미국 모두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고 명나라는 인민대란, 미국은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패전국의 지위를 노려오다 급속히 부상한 청과 중국의 도전에 직면한 점도 비슷합니다. 명나라는 청의 도전에 직면했었고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서양 격언이 있듯이 역사적 교훈을 소홀히 하면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세기 명청의 패권전쟁과 조선의 선택이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과 우리의 선택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조 즉 서인 정권의 명분 선택이 초래한 국난을 교훈삼아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다룰 때에는 명분에만 집착해서는 안되며 명분과 함께 실리도 냉철하게 따져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해군과 인조 시기의 당쟁이 초래한 비합리적인 대처를 교훈삼아 국가 안위 문제를 다룰 때에는 당리당략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청의 패권 경쟁이 패권 전쟁으로 기결되었듯이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전쟁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강대국이 부상하는 신흥강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투퀴즈에서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 투퀴즈에서의 함정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